여러분 안녕. 위험한 선크림 연구소에 오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좀 너무 위험하다. 선크림 유목민 주목. 올리브영에서 유명한 선크림들 리뷰를 할 만한 제품들을 쏙쏙 뽑아서 오늘 위험한 연구소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위험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꾸 사계해서 선크림이 안 맞아서 트러블이 나는 것보다 선크림을 안 발라서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더 심하거든요. 선크림을 꼭 바르셔야 되는데 왜 안 바르시죠? 바르셨죠? 저는 귀까지 발라요. 신상템 위주로 갖고 왔어요. 혼합자차, 화자해먹, 유기자차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죠? 무기자차가 뭔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외선을 차단. 맞습니다. 방패막을 한번 씌워주는 거죠. 물리적으로 차단을 시켜줘서 외출하기 바로 직전에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방식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라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기자차로 많이 바르시고, 단점이 백탁, 끈적임, 너무 건조해짐 이런 것들을 보완한 네 가지 제품. 에스트라 더마 UV 장벽 수분 무기자차 선크림. 에스트라가 워낙 더마 브랜드 중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의 탑을 찍어버렸죠. 아토베리아 365 크림이 잘하는 건 장벽. 근데 이 친구도 장벽을 자랑하길래 궁금해서 출시 때부터 써봤어요. 다른 무기자차랑 다르지 않는데? 발림성이 좋다고 그러더니 이 정도의 발림성은 올리브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백탁이 없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정도, 요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즘 무기자차에서는 논나노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논나노가 뭐냐면 나노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노가 뭐예요?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엄청나게 흡수를 잘하게 만드는 거. 근데 이게 피부에 남으면, 계속 쌓이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 중에서도 논나노를 찾으시는데, 이 제품 밀착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논나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네, 나노입니다. 나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밀착이 잘 되고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신 조금 아쉬웠던 건 클렌징이 좀 빡빡해야지 되는 그런 느낌? 이 차는 무조건 꼼꼼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시간이 지난 다음에를 보셔야 되는데 속건조가 있었어요. 오늘 이 제품을 발라봤거든요. 각질 많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뜨면서, 여기 지금 뜬 거 보여요? 네, 보여요. 이런 류의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긴 해요. 근데 눈시림이 거의 없었고 정말 자외선 차단력이 괜찮았고 크게 그을리지 않았거든요. 순했습니다. 보송하고 눈시림 적은 무기자차 선크림. 인기 많은 제품이죠. 로벡틴의 아쿠아 수딩 선크림. 얘도 징크 성분의 딱 그 발림성인데 훨씬 부드러워요. 처음에는 백탁이 이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백탁이 사라지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막이 딱 씌워져요. 제가 이 제품 처음 썼을 때 건성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리뉴얼을 하고 나서 안에가 살짝 건조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형이 좀 달라졌는데? 뭐가 약간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아니다랄까?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독으로 썼을 때는 기초 탄탄히 하고 얘만 바르고 나갈 땐 괜찮아요. 근데 화장을 하는 순간 겉돌면서 안에는 건조해지는, 그리고 색감 자체가 약간 푸르딩딩한 느낌. 그래서 피부 톤이 예뻐 보이진 않고 광은 좀 건강하게 나는 편? 단독으로 쓸 때가 가장 좋았던 선크림입니다. 메이크업하고 궁합이 정말 아쉬웠던 제품. 화장 안 하는 건성이 쓰기 좋은 무기자차. 이 제품도 신상. 아떼 비건 릴리프 무기자차 선크림. 아떼 비타민C가 좋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썬 에센스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저도 써보고 좋다라고 느꼈는데 막 엄청 감동에 이런 건 없었거든요. 무기자차가 신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직접 사서 써봤습니다. 튜브 형태에다가 펌핑 타입. 색감이 좀 다르죠. 상아빛이라고 하지만 약간 노란빛이 돌아요. 근데 이게 인공색소가 들어가지 않고 스킨케어 성분으로 색감을 냈더라고요. 무기자차 같다. 근데 가볍네? 엄청 빨리 발라진다. 네. 다른 것보다 훨씬 빨리 발려지죠. 제형과 발림성 부분에서 가장 좋았던 제품. 백탁도 덜하죠. 시간이 지나면 거의 없어지는데 이 색감이 좀 괜찮았던 게 붉은기를 커버해준다까진 아니에요. 보정을 어느 정도 해주는 느낌. 피부가 참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마무리감 같은 경우는 정말 촉촉한 에센스 같은 느낌으로 깔끔하고 매끄러운 보호막이 쳐져요. 광이 싹 감돌죠. 이 위에 화장을 해도 잘 먹어요. 무기자차가 화장하고 궁합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딱 그런 거예요. 무기자차 하면은 극단적으로 유분기가 많아지거나 극단적으로 나중에는 건조해지거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양 극단에 있지 않아요. 제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깔끔하게 잘 뽑았더라고. 무기자차의 상위 진화판. 제품 진짜 잘 만드는데 여기. 구달 맑은 어성초 라인의 유기자차. 그 제품 진짜 좋지 않았어요? 화장이 진짜 잘 먹더라고. 무기자차가 나왔다고 해서 랭킹템에 늘 왔다 갔다. 눈에 아른아른 바로 갖고 왔지?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무기자차 선크림. 무기자차는 첫 인상 거의 비슷해요. 근데 펴 바르면서 달라져요. 가장 얇아요.
발림성 좋아요. 백탁은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네다섯 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백탁이 사라지는. 수분감이 많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산뜻해버리는데요. 메이크업하고 궁합은 그냥 보통인데 향에 대한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저는 향이 거슬리지 않았거든요. 어성초 향이 이런 걸까? 식물 냄새가 나고 여름에는 이런 산뜻한 제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라늄 꽃 오일, 캐모마일 꽃 오일, 로즈마리 꽃 오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근데 원래 대부분 이런 것들은 밑에 쪽에 좀 깔리거든요. 전성분표에서 중간 상단 쪽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겉에 광이 좀 나요. 지성피부 분들은 이 광이 나중에 화장하고 나서는 더 번들되면서 올라올 수 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물성 오일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뾰루지가 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산뜻한 사용감을 좋아하는 건성피부 분들이 맞으실 것 같고 끈적임 없는 산뜻한 올영 무기자차 선크림 플러스 가성비 대박. 구설대 올리브영 무기자차 부문 1등은? 1등은 아떼하겠습니다. 이런 제품이 한국에 나오다니 이거 소문낼 일이야. 톤이 예뻐 보여요. 무기와 유기의 중간이에요. 무기자차의 건강한 방식과 유기자차의 화잘먹을 같이 좀 섞었다고 하긴 하지만 오히려 성분 좀 센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해외 제품이나 고가의 명품 화장품 쪽 제품들이 혼합자차가 많죠. 저는 혼합자차도 좋아하는 편인데 올영에는 많이 없어요. 워낙 무기자차, 유기자차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혼합자차 중에서 올영에서 판매하는 거 베스트 3라고 생각합니다. 아네싸 퍼펙트 UV 선스크린 스킨케어 밀크 NA. 일본이 선크림 강국이죠. 17년 동안 1등하는 그 시세이도의 저력 파란 자차 리뷰했었죠. 몸에 바르는 비싼 선크림. 제품들이 사용감은 좋지만 성분이 결코 착하지 않다라는 거. 민감성은 비춥니다. 이런 제품들은 아시죠? 유상 기름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꼭 섞어서 쓰셔야 되고 줄줄 흐르는 타입.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유분감이 폭발을 한다. 진짜 기름 바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톤도 살짝 죽으면서 광도 죽긴 합니다. 보송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유상을 기름기를 잡을 수 있는 탈크 성분이 들어가요. 탈크 성분이 유해성 논란이 많은 거 아시죠? 근데 탈크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보송보송 아니고 뽀송뽀송이 만들어 모든 기름기를 내가 다 빨아버리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이 파란 자차랑 아네싸는 아웃도어용이고 스키 만들 때 햇빛까지 많으면 더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 막 피부가 막 까매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럴 때 바르실 수 있는 선크림. 두 가지가 전성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얘가 8만 원대잖아요. 3만 원대란 말이에요. 얘를 사야지 그러면. 가성비 면에서 사용감은 비슷한데 이 제품이 훨씬 더 낫고 4중 차단, 열, 땀, 물, 미세먼지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을 바르고 운동을 해봤는데 정말 안 그을려요. 햇빛이 좀 오래 있으면 빨갛빨갛게 햇빛 알러지 같은 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말짱해요. 와, 자외선 차단력은 정말 짱이구나. 대신 민감성이나 피부 정말 얇으신 분들은 비추, 성분이 워낙 셉니다. 주의점이 있어요. 이 제품 쓰실 때 클렌징을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몸에 클렌징을 어떻게 하세요? 몸에 선크림 바르시고 나서 클렌징 워터 써주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클렌징 중요. 헤라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스. 헤라 제품은 워낙 톤업 선크림으로 제가 1등을 꼽았던 제품이고 사용감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오, 색감이 푸르딩딩하지 않고 하얀색도 아니고 살짝 미세. 발림성 아떼랑 되게 비슷한데요. 확실히 혼합이 유기자차보다 백탁이 훨씬 덜하네요. 그쵸, 유기자차의 장점을 갖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게 예쁘긴 하죠. 화장이 정말 잘 먹어요. 오랜 시간 메이크업하고 있으면 파운데이션이 선크림에 쪽쪽 빨아먹히는 그런 느낌. 쫙 건조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오래도록 수분감과 유분감의 밸런스가 참 좋았던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나온 제품이잖아요. 요즘에는 쿠션도 선크림도 다 얇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리뉴얼할 때가 됐다. 이 제품 예전에 썼다면 상백 라인으로 넘어가시는 걸 정말 추천해드릴게요. 그 라인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거 참 잘해. UVA, B, 적외선, 블루라이트, 미세먼지까지 차단. 테스트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기능 하나하나에 좀 흔들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선택하셔도 괜찮죠. 유세린 울트라 프로텍션 글로잉 UV 세럼. 루틴 때 보여드려서 안 보여드릴까 했는데 혼합자차 중에서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성분 보고 차단력 보고 마지막 마무리감을 보고 했을 때 할 만한 제품은 이 제품이었습니다. 유분감과 수분감이 둘 다 가득한 제품. 세럼 같죠?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혼합이기 때문에 장점만을 잘 담은 느낌이죠. 광이 정말 많이 납니다. 저는 이 제품을 겨울에 많이 써요. 악건성이신 분들 겨울에 화장하고 나가면 진짜 막 아이오 안 되고 선크림이 수분과 유분을 모두 다 흡수시키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끄떡이 없어요. 판테놀 성분이라든지 피부에 좋은 스킨케어 성분을 넣는데 특히 노화존이나 손상존에 있으신 분들에게 보호 방패막처럼 써주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입니다. 그 대신 여름에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름 스킨케어 루틴에는 이 제품을 조금 빼고 쓰고 있습니다. 성분 배합 좋은 악건성 노화존의 혼합자차 선크림. 혼합자차 부분 소사의 스킨케어는? 유세린 하겠습니다. 혼합자차 중에 이런 성분 배합에 이 정도의 보호막에 특히 40대 이후한테는 추천을 해드리는데 여름에는 끈적일 수 있습니다. 광이 제일 많이 나죠.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선크림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다르지? 유기자차입니다. 유기자차가 뭐예요? 피부에 흡수를 시켜서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피부 민감할 때는 유기자차만 쓰면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열감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막 가려워. 근데 요즘 잘 나오이다. 신상템이 많이 섞여있죠? 그린핑거 포레스트 워터리 에센스 선크림. 그린핑거는 애엄마들이 참 많이 하는 브랜드예요. 제품 좋습니다. 근데 포레스트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성인용 선크림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유한 킴벌리 그 우리 강사 푸르게 촉촉한 에센스 제형이에요. 유기자차 특유의 정말 좋은 발림성이죠. 쿨링감이 엄청 좋네요. 정말 에어리해요. 어떻게 이렇게 점점 얇아질 수가 있지? 싹 들어가죠. 바르자마자 정말 수분 에센스를 듬뿍 먹여준 것처럼 단독으로 써도 좋고 화장을 찹찹찹 먹여준 화장도 정말 잘 먹는 거예요. 밀리지 않고 나중에 갈라지거나 뜨는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향이 강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포레스트, 그린핑거, 유한 킴벌리 이러니까 이게 소나무 향, 피톤치드 향이 나면서 이것마저도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품이 좋아서인 거겠죠? 성분도 정말 좋고 마지막 향료 딱 하나 들어가는 거 말고는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80ml로 나와서 몸에도 바르기도 괜찮습니다. 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부터는 같이 바르셔도 괜찮아요. 순하고 촉촉하고 화장까지 잘 먹는 신개념 유기자차. 메이크프렘 UV 디펜스 미 워터리 캡슐 선크림입니다. 메이크프렘 이 집이 선크림 맛집이에요. 히알루론산 수분 캡슐. 꺼끌거리지 않고 잘 녹아요. 아, 푸른빛인 게 좀 아쉽네요. 발림성은 너무 좋습니다. 쿨링감도 있고 촉촉하다. 에센스 성분이 60%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분감이 급속 충전. 처음에 발랐을 땐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틀, 3일 딱 세 번째 테스트를 하는데 눈이 시리기 시작해요. 피부가 따갑기 시작해요. 여름에는 라이트하고 산뜻하고 가볍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해서 나한테 잘 맞겠는데 되게 기대감을 가졌는데 저처럼 따갑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성분끼리의 그 조합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나야시나마 해도 눈시림이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장점은 1차 세정만으로도 세안이 잘 된다라는 테스트를 완료받아서 세정이 난 너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쓰시면 세정은 잘 됩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비추예요. 산뜻하고 완전 가벼운 유기자차 선크림. 띠를 다 찾아봤는데 시리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안 시리다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분명히 눈시림이 성분이 들어갔는데도 안 시린 게 있거든요. 분명히 눈시림 성분이 안 들어갔는데 또 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리뷰를 보셔야 됩니다. 완전 신상 리얼베리어 세라 수분 장벽 선크림. 리얼베리어 제품 참 좋아요. 잘 만들고 순하고 나름의 저력이 있는 곳. 선크림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리얼베리에서 자라는 장벽. 특히 오메가 세라마이드를 독자 성분으로 넣죠. 발림성 좋아요. 장벽이 정말 착 처지면서 수분감과 유분의 밸런스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수분 에센스가 65%가 들어가요. 처음에 발랐을 때 수분감이 정말 좋고 화장도 진짜 잘 먹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송하고 산뜻해지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는 리얼베리어의 크림처럼 흠잡을 게 없는 선크림이었다. 제가 이 제품 3개를 리뷰했을 때 가장 촉촉했고 가장 산뜻했고 이 중간의 것이 리얼베리어 세라 수분자파 선크림이었습니다. 무난한 유기자차를 쓰고 싶고 피부에도 순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름에 누가 써도 좋은 유기자차 선크림. 2024년 올리브영 선크림 부문 유기자차 우리 강산 푸르게 우리가 이렇게 세뇌당한 거야 여러분. 제품 진짜 좋습니다. 유기자차의 정말 새로운 발견이에요.
웬만한 선크림 다 써봤습니다. 선크림 궁금하시다면 댓글 꼭 달아주세요.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크림 고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 유수분 테스트도 직접 해봤거든요. 무기자차 유수분 테스트 비슷한데? 근데 가장 유분과 수분이 넘쳤던 제품이 이 제품이었어요. 마지막에 가장 건조해서 유분과 수분이 부족한 제품은 이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는 이 제품이었어요. 가장 무기자차 중에서 산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제품. 혼합자차 부분인데 정말 유분감이 많죠, 아네싸가. 기름을 들이부었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진짜 뽀송해져요. 탈크 성분을 넣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헤라는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둘 다 유지가 잘 됩니다. 유세린 같은 경우는 수분보다 유분이 많은 타입이긴 합니다. 그냥 건성한 악! 건성! 손상받은 피부, 노화존에 있는 피부 추천. 유기자차 비교를 해볼게요. 유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포레스트,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가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피부에서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깔끔하게 남았습니다. 많이 퍼지지 않았죠. 메이크프렘, 생각보다 유분이 많네요. 가장 산뜻했던 제품인데 약간 알코올릭하게 휘발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른 성분들을 배합을 하면서 같이 잡고 날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리얼베리어, 수분감이 더 많은 제품이었습니다.